라이온즈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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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
이겨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되게 어려운 경기였는데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. 투어셨고 다 뭐 규민이 형부터 해가지고 다 선수들 힘든 상황이었는데 일단 저뿐만 아니라 외야수들이 아마 공이 오면 무조건 홈 승부 하려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상황이었습니다. 빨리 던져야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2루 주자 김재현 선수가 워낙 달리기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딱 손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아 약간 좀 짧다 생각했는데 민호이 잘 받아줘가지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거는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돼야 뭐 제가 공을 던지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. 재미난 짤방이 들었어요. 네. 보여드릴 텐데 혹시 네. 아시나요? 아 이게 전날 제가 플라이볼 이제 빨리 잡고 던지려고 하다가 공을 미스했었는데 그걸 너무 머리에 담고 있다 보니까 그 이제 홈 송구하기 전에 플라이가 떨어지는데 막 공이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말했는데 그게 좀 너무 빙구 같이 나와가지고 부끄럽더라고요. 아 근데 뭔가 제가 봐도 그게 뭐 그 홈 송구에 대한 되게 막 무용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건 아니었고 공이 흔들렸다. 막 이렇게 흔들렸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약간 좀 네, 보인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. 네, 너무 잘 크고 있고 다행히 네, 참 아기를 보면서 또 다시 이 삶의 방향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새로운 또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네, 너무 이쁘고 그렇습니다. 어떻게 돼요? 김비아입니다. 비아. 일단 이걸 뭐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커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늘 뭐 예의 바른 그런 사람으로 커졌으면 좋겠다. 사랑한다. 올해도 좀 잘하고 싶었는데 뭐 지금 경기 뭔가 결과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좀 마음이 뭐 좀 조급하기도 하고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남은 경기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